이름이 뭐 그냥 아주 식상한 돼지고깃집 지리산 흑돼지 뭐 연탄 생구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도 뭐 연탄을 쓰는지는 모르겠다. 지난번에 그 구공탄 막창집처럼 연탄이랑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어. 방금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 보고 여기가 어딘지 알아챘을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전주, 전주입니다, 전주. 근데 전주까지 가서 내가 그냥 돼지고기 먹으러 갔을 리는 없잖아. 그 전주에 그 뭐라 그래야 돼? 특산 메뉴? 그런 거 중에 짜글이라는 게 있대. 내가 뭐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메뉴라서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여기로 간 거야. 뭐 여기 반찬들은 뭐, 와, 막 특별하게 맛있다 이건 아닌데 그냥 맛있는 반찬들. 나 짜글이 집을 찾다 보니까 그냥 블로그에서 여기 사진 같은 걸 보긴 봤는데 그 다들 짜글이가 뭔지는 아나? 난 이번에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거든. 그래서 대충 보니까 그냥 김치찌개인데 고기가 좀 많은 김치찌개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치찜에 가깝다 그래야 되나? 이게 먹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큰 오산이라는 거를. 아, 요 계란찜은 그냥 서비스로 주는 거 같더라고. 짜글이 두개 시키니까. 아무튼 이제 짜글이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생전 처음 맛보는 맛이야. 진짜 특이해. 이 비주얼 봐봐. 이거 그냥 약간 그냥 뭐 김치찌개에다가 콩나물만 왕창 올려놓은 것 같은 비주얼이잖아. 들어간 재료도 좀 그렇게 생겼고. 근데 또 콩나물 많은 거 보면 약간 그 해물찜이나 아구찜 같은 생각도 들거든. 실제로 이거 먹어보면은 양념 맛도 좀 김치찌개보다는 즉석떡볶이나 그 아구찜 같은 뉘앙스가 있어. 아무래도 콩나물이 저렇게 많으면 그 콩나물 맛이 엄청 역할을 크게 하더라고. 뭐 좋은 거는 고기가 진짜 엄청 많이 들어있어. 실하게 돼지고기가 그냥 국물이 주가 아니라 그냥 고기를 건져 먹는 메뉴라고 하더라고. 나처럼 야채가 부족한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메뉴지. 고기도 많고 야채도 많고 가격도 싸고. 이거 1인분에 8,000원이었던 것 같아. 앞에 메뉴 한번 다시 확인해봐. 이제 콩나물 좀 건져 먹고 콩나물 숨도 많이 죽고 하니까 비주얼이 더 그럴듯해 보이지. 고기 엄청 많이 보이고 그릇에다가 아주 고기랑 두부랑 그냥 나는 원래 프로틴에 미친놈이라 프로틴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내가 오늘 발견한 조합이 있어. 그 단백질 파우더, 그 프로틴 파우더, 바나나 맛이랑 그리고 내가 뭐 크레아틴 중에 라스베리 맛 크레아틴이 있거든? 이거 두 개를 섞으면은 그 이스파한 조합의 맛이 나. 그 이스파한 뭔지 알지? 그 피에르 에르메가 발견한 낙하 엄청 좋아하거든. 그 장미랑 라스베리랑 리치 조합. 갑자기 또 개소리로 말이 샜는데 무슨 이게 고기가 메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쌈을 싸먹는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쌈에다가 그냥 고기만 넣으면 간이 좀안 맞고 저렇게 된장 바른 거를 뭘 넣어야 돼. 그리고 이거 국물이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구찜이나 약간 즉석떡볶이 같은 느낌이라서 국물이 진짜 맛있었거든. 그래서 난 볶음밥 되게 맛있을 줄 알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메뉴 먹으면 볶음밥 있으면 무조건 마지막에 디저트로 먹는 게 대한민국의 국룰이잖아. 사실 배도 안 고픈데 국룰이다 보니까 지키려고 내가 이걸 시켰단 말이야. 아, 근데 이거 진짜 개비추. 그 짜글이 자체는 진짜 그 국물이 완전 새로운 맛이라서 이 음식 같은 경우에는 뭐 전주에 처음 가봤거나 아니면 전주에 가서 처음 맛본다 하면은 맛볼 만은 해. 뭐 엄청나게 꼭 먹어야 된다 이것까진 또 아니긴 한데. 근데 이 볶음밥만큼은 절대 시키지 말아라.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앞만 봐도 그냥 공깃밥에 아까 그 국물 끼얹어 먹는 게 훨씬 나. 이거 볶음밥은 그냥 질척거리고 그냥 그 김이랑 콩나물 맛밖에 안 나. 그 국물 맛이 꽤나 자극적이었는데도 막상 밥을 이렇게 막 볶아 놓으니까 국물 맛이 별로 안 나더라고. 이게 뭐 아주 추천할 만한 메뉴는 아니고 그냥 특이해서 내 인생에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니까 그래서 그냥 소개를 해드린 건데 뭐 딱히 할 말이 많지가 않네. 그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이런 거나 하시라고. 끝.